나도 들어보면 돼지고 뭐 돼지가 막내 품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. 막뭐 죽은 할아버지든가 엄마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번호를 그쵸, 가르쳐 그쵸, 그쵸. 준다든가 근데 깨고 났는데 뭐 그거를 못 적어서 깜빡 잊었다든가 이러는데 뭐 똥꿈도 그렇고 그지? 어떤 꿈이라고 딱 생각하는 거는 뭐 돼지꿈은 원래 좋은 거고 집안에 뭐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무조건 돼지꿈이나 조상에서 무슨 이런 거 있잖아. 뭐 약을 준다든가 뭐 우산삼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뭐 약초를 준다든가 몸에 좋은 몸에 건데. 좋은 거를 준다든가 이러면은 조상에서 꿈에서 이제 조상꿈이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것 같아. 어찌됐든 간에 꿈꾸고 그거를 또 좋은 꿈을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. 좋은 꿈 꿨다고 왜 옛날에 꿈도 산다 그러잖아. 그쵸. 그러니까 3일 정도는 다 혼자 새기고 있어. 알았지? 그래서 로또를 뭐 5,000원짜리 사지 말고 그래도 또 좋은 꿈 꾸면은 10,000원, 2~3만 원어치 사야지 또. 그지? 어떤 게 걸릴지 모르잖아. 그래, 대박나는 꿈이라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뭐 대박나는 꿈 꿔도 야 못, 로또 안 맞을 때 있더라. 나는 보였을 때 조상 꿈이 좋은 것 같아. 조상님 꿈에서도 또 좋은 꿈이 있을 것 같고 또안 좋은 꿈이 있을 것 같은데. 똑같아, 사람이랑. 야, 사람이 있잖아. 행색이 안 좋으면은 좋아, 안 좋아? 행색이 좋으면은,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, 이러지. 조상도 마찬가지야. 꿈에서, 만약에 아파서 돌아가신 그 행색 그대로 보이시거나, 아니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조금, 뭐, 행색이 안 좋게 피를 흘리거나, 옷이 지금 다 떨어졌거나, 아니면 진짜 배고프거나, 아니면 진짜 어두운 곳에 있거나, 아니면 자기 이름을 부른다거나, 이러면 좋지는 못하지. 옷도 잘 입으시고, 좀 편안해. 꿈에서도 편안해 보여야지만, 조상이 좀 편하다는 거고, 꿈자리가 자꾸 뒤숭숭하고, 아니면 내가 안 보였던 조상이 자꾸 보이는데, 내가 조금 기분도 안 좋고, 조금 사고도 비치고 이랬을 때는 조상에서 일러주니까, 그거를 조금 어디 다니시는 데가 있으면 좀 물어보고, 아니면 뭘 보러 다니든가, 그래서 조금 비방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.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똥꿈, 돼지꿈 많이 말하잖아요. 똥꿈, 돼지꿈도 그런 꿈만 꾸면 다 좋은 건가요? 똥도 어떻게 싸서 문드리냐에 따라 틀리겠지. 야, 똥꿈이라고 다 좋지는 않더라고. 근데 똥꿈도 자기가 막그 옛날에는 똥꿈들을 거의 꿀때 요즘 현대식으로 이렇게 꿈을 꾸지는 않을 것 같아. 현대식으로 꿈을 꾸기도 하지만 옛날에 다 푸세식식으로 이렇게 그쵸? 하잖아. 그래가지고 똥을 막 꿔가지고 막 똥이 막 처처처처 넘친다 이런 거는 좋은 거잖아. 근데 막 똥에다 머리를 박고 있다든가, 진짜로 똥에다 머리를 박고 있다든가, 뭐 똥으로 머리를 감고 있다든가,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다든가 그런 건안 좋아. 내가 똥을 쌌을 때 그래도 막그 똥이 막 화장실을 넘치고 변기통을 넘치고 막 이러는 거지. 머리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막 이러는 거는 그만큼 진짜 안 좋다는 거야. 어떻게 꿈을 내가 꿨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 틀린 거야.